아침 9시 서울대학교 유전과 발생 실험실. 모두 13명의 석박사 과정 과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이방에선 저마다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 박사 과정 이학선 연구원. 아침에 오면 이메일 확인하고요. 왜냐면 그 전날 디스커션 했던 내용이나 뭐 세미나 공지 같은 게 메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랩노트를 쓰는데 어제 했던 실험 중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 오늘 해야 할 일 뭔지 확인하고, 그래서 시간 언제쯤 어떤 실험 할지 계획하는 그런 걸 합니다. 박사과정 최명규 연구원. 어제 좀 새벽에 실험 하러 왔다가 원래 잠깐 할 거 없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아침에서 실험이 이제 사람 시간 맞춰주는 게 아니니까 밤새기도 하고 좀 늦게 오기도 하고 좀 그래요.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게 많다가 이제 또 이제 방에 있거나 아니면 걷다 보면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다 보면 그냥 굳이 대단한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실험실에 오기도 하고, 실험실에 오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보다. 박사과정 이대한 연구원. 그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실험을 하는 바로 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고, 컴퓨터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부팅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도 실험실에 들어와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팅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때 우선 학교에 오면, 실험실에 오면 일단 메일을 일단 확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사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실험실 구성원들에 비해서도. 다들 일찍 나왔네. 안녕하세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은? 이 연구실의 수장 이준호 교수. 생명과학자다. 이들 과학자들의 일생은 어떤 모습일까? 과학자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거세에서는 개체 100마리를 보면 30마리.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유전과 발생 실험실. 이 연구실의 과학자들이 몇 년째 짝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이분이다. 1mm의 아담 사이즈지만 미끈하고 화려한 외모는 과연 과학자들을 사로잡을 만하다. 그 이름도 유명한 치 엘레강스. 우리말로는 예쁜 꼬마 선충이다. 외모 못지않게 스펙도 대단한데 지구 생명체 중 우주에 가장 여러 번 다녀왔고 심지어 콜롬비아호 폭발 때도 살아남은 질긴 생명력의 소유자다. 저한테는 선충이 상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그렇고 실험실 사람들 모두에게 다 그렇겠지만, 실험실만 해도 온도가 벌레가 제일 좋아하는 20도씨로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는 여름에 더워도 20도씨로 맞춰야 되고, 겨울에 추워도 20도씨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스케줄도 벌레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다 맞춰져야 되고, 먹는 밥이 오염되진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모셔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이제 선충 갖고 했던 실험이 잘 됐을 때는 진짜 너무 기뻐서 고맙고, 실험이 또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얘네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미운 마음도 좀 들 때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이 이제 경상북도 포항인데, 포항에서 그때 막 특별하게 전국 과학 축전이 열렸었어요. 그때 마침 연사로 오셨던 분이 그 예쁜 꼬마 선충을 처음 노벨상을 받은 세 분 중에 한 분인 존 썰스턴 경이에요. 그분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을 통해서 이제 노벨상 받았다는 걸 알고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연들이 이어져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대학원 생활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예사팔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쁜 꼬마 선총과 이 연구실 과학자들의 인연은 이준호 교수로부터 시작됐다. 초파리 연구하시는 선배님 한 분이 꼬마 선충 연구가 최근에 시작됐고 이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턴 비슷하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생이나 신경계에 관한 연구를 하면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도전이었는데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예쁜 꼬마 선충은 약 1000개의 세포로 구성된다. 알에서 부화한 뒤 4단계의 탈피를 거쳐 성충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일이고 평균 수명은 2-3주다. 비교적 단순한 생명체지만 과학계에선 대단한 인사다. 사람하고 비슷한 유전자를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동물로서 꼬마 선충을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꼬마 선충 유전자를 연구하면 그걸 사람한테 적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은 세포 분화 과정 연구소재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영국의 브레너와 설스키, 미국의 호비치는 예쁜 꼬마 선충으로 세포의 분화, 사멸 과정을 밝혀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이준호 교수의 연구는 에탄올과 예쁜 꼬마 선충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부터 시작됐다. 평소 술을 사랑하는 이준호 교수다운 주제였다. 아, 그 알코올이 했던 역할이 그 역할을 했으면 그게 뭐였냐면은 신경계를 마취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건 연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취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코올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마취제의 기전 연구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연구를 하는 거고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는 꼭 아닌, 네, 뭐,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를 연구할 때 과학자들은 행복하고 성과도 좋다. 그런데 이준호 교수와 똑같은 생각을 한 과학자가 이미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아유, 지금 생각해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속상하죠. 저희 연구는 이제 세계 최초의 연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따라가는 연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런 경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다. 물론 이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